아, 이제 뭘 드시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피부 관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색깔대로 먹는 그 채소는 항산화가 많아서 굉장히 피부에 좋다고 그러고요. 오리는 노화 방지에 좋고요. 또 피부에 좋다고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단백질도 엄청 챙겨 먹어야 돼요. 네, 오리 고기는 뺏어서라도 먹으라는 거잖아요. 반갑습니다. 남편. 어, 왔어요. 네. 얼른 가서 씻고 와. 네, 알겠습니다. 항산화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줘 않으면은 빨리 늙어요. 오. 피부를 포기하기 때문에. 월남쌈으로 드시네요. 아, 너무 또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시네요. 맛있게 먹어봐요. 근데 여기가... 남편분 오시니까 용이 나오네요. 용이. 아, 이거 맛있네. 이거 뭐뭐 넣어서 만든 거야? 아, 이거 오리하고 여러 가지 그 야채를 넣었어. 어. 근데 이 오리가 피부 노화에 좋대네. 많이 먹어요. 워낙 그 꾸미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피부가 안 좋아지면서 자꾸 위축되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좀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아니 워낙 동안인데 지금은 피부까지 좋아져서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아, 두 분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잠깐만요. 아, 또 챙기시는 게 있구나. 아, 또 뭘 주시는구나. 이거는 콜라겐인데요. 특히 어린 콜라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피부를 어린 나이로 바꿔주나 싶어서 어린 콜라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린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이거 먹어봐. 사실 콜라겐 많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몸에 쏙쏙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어린 콜라겐은 분자 그 크기가 173 달톤으로 잘게 쪼개놔서 아주 몸에 흡수가 아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동료분들도 나눠주시더니 남편분들도 같이. 많이 드셔보신 품이세요. 네, 일상에서 저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뽀얗고 아주 탄력 있는 피부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거울 볼 때 굉장히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아, 늘 네. 이렇게 좀 만족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자라면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고 또 예뻐지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아, 욕심이 네. 들죠. 아니, 근데 열심히 또... 관리해서 지금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으니까 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로만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